지금 이 시간은 대전 충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미래의 정체성은 무엇이 될까를 보완하고 강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면. 예, 저는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에 다니는 연구기획부장 이경복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박사님은 네. 역사 속에서도 어떤 분야에 전공을 하셨어요? 전공은 원래 시작은 불교 경제사였는데요. 예. 지역에서 한 20년을 역사문화에서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합니다. 그래서 요즘 지역사 한다고 좀 밖에 나가서 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불교 경제사를 하셨어요? 사원 경제사. 아, 그럼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라 고려. 그러니까 신라 말 고려초에 조선까지도 예. 네, 신라 말 고려초에 선종 사찰들이 많이 세워지거든요. 거기 이제 비문들이 있는데 그 비문 중에 이제 사원의 이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비문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석사논문 썼다가 요즘에는 이제 직장에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 지역 활동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대전 충청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면서 대전 충청을 상징하면서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상징적인 단어가 무엇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그게 무엇이 될까? 이 박사님은 지역사도 하셨다니까. 일단 뭐 대전 충청을 묶는다는 거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 이제 충청, 대전하고 충청도를 하나의 권역을 본다고 하면 역사에서 그 충청도의 문화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많이 알려진 게 뭐 양반의 고장, 뭐 성비의 고장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냥 하나로 정의를 좀 내린다면 충청도의 문화는 금강으로 시작을 해서 서해에서 꽃을 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강을 가지고 금강 속에 그 근거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속에서 역사와 문화 뭐 같은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서해안으로 넘어가서 이제 세계화 중국하고 뭐 일본과의 물류교를 통해서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일반적인 얘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흔히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태동하고 발전하고 전파된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이제 금강이라고 하는 지역의 주요 환경 요소가 지역민들의 어떤 사고나 생활의 공통적인 하나의 기반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지금은 이제 도로를 가지고 고속도로나 도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막내가 가능하고 특히 요즘엔 뭐 솔직히 인터넷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도 서로의 공감이나 공유가 되는데 옛날에는 육로보다 수로를 더 이용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경제권이라든가 생활권을 만들 때 강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많고 그러니까 물길을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물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공동체 의식, 문화, 역사들이 발달되거든요. 특히 이 동네는 이 동네라고 많이 그렇고 충청도는 그 금강을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 있는 지류인 위호천 뭐 정안천 등이 이에서 나는 그 속에 같이 어울려지고 또 이제 조금 벗어나면 이제 내포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그 충남의 서북권 지역은 이제 삽교천 아산 쪽에 사는 삽교천을 가지고 좀 이제 문화를 이끌어 나가죠. 그래서 무리라는 게 그 역사에서 과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역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로 잡는다 그러면 금강을 당연히 드려야 될 테고 예, 당연히.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대전 충청인들이 갖고 있는 동질감의 근원을 찾는다고 하면 백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떨까요? 뭐 금강에서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백제라고 하는 브랜드 백제라는 단어는 뭐 일단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금강을 기반을 해서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서울인 서울권 같이 중심 수도가 있어야 되는데 금강을 기반으로 한 수도를 가진 나라가 백제라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서 문화의 꽃, 백제라는 문화의 꽃을 피웠기 때문에
백제라는 게 당연히 1차 브랜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한 두 번째 브랜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청도를 양반의 고장, 선밀의 고장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금강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기호유교, 그러니까 유학이 많이 발달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게 영남 유학과 다른 유학이 이쪽에서 발달을 하고 이게 현재의 그 이 금강을 기반으로 한 철학의 중심이 이제 아무래도 유교, 유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백제는 철학을 기반으로 한 것보다는 문화를 기반으로 한 곳이라면 철학을 기반으로 한 것은 아무래도 유교가 기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일단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금강이 하나로 이제 어울려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전 충청 지역 일부는 전라북도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금강 문화권이다 이렇게 명명해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 이게 문화권이라는 게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문화권을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고 그 바운더리는 공간에 보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충청도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권을 상정한다면 일단 금강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보다 좀 적게 들어간다면 각 지역의 문화권들이 많지 않습니까? 충북은 아무래도 중원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여기는 여기 대전, 충청, 충북 일대를 뭐 기호유교 문화권, 뭐 백제 공주부역을 중시하면 백제 문화권, 또 서천 지역 뭐 기볼품 문화권, 뭐 내포 문화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걸 하나로 얻을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금강 문화권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역의 정체성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이고 역사적 연원은 어떻게 되고 상징적인 지형지물은 무엇이 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그 지역 단위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동질성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이런 그 작업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지 혹시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뭐 이건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지금 저희가 요즘에 이제 그 요즘에 추세라고 할까 트렌드라고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 찾기 운동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그 세계가 이제 하나로 공통화되지 않습니까? 세계화가 추진되고 현재 특히 요즘에 인터넷 시대에 디지털 공감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하나로 묶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획일화된 문화가 이제 좀 펴지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도 솔직히 뭐 제가 이제 양복을 입었지만 이게 다 서구 문화처럼 획일화된 문화를 하다 보니 요즘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차별성을 한번 찾아보자. 도대체 어떻게 차별성을 찾아서 그 차별화된 모습을 한번 일으켜보자 라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는 문화산업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문화를 브랜드화 시켜서 문화산업을 띄워보자 라는 게 시작이 경제적 관념이 시작됐다가 요즘에는 그게 이제 의식과 철학, 인문학적으로 넘어오는데 이게 이제 지금 지역의 어떤 가치, 지역의 그 공유 의식을 찾아가지고 세계화 속에서 다른 우리만의 것을 찾자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것들이 도대체 한국이란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많이 찾기도 하고 도대체 세계에서 한국이란 무엇인가를 많이 찾습니까? 그 안에서 또 한국인 중에서 그럼 충청인은 누구인가를 찾는 운동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차별화 이런 말씀 하셨는데 세계화라고 하는 흐름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논리에 기반을 해서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규격화하고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다 보니까 그중에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나 희소성이 훼손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화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중시되는 로컬도 동시에 존중받아야 된다. 그래, 글로컬 뭐 이런 용어도 많이 나와요. 세방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특성이 뭔가, 정신적인 가치는 무엇이고 물리적인 기반은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한 고민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다. 뭐 예, 그거가 되는 거죠.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산업화가 시작된 근대화라는 산업, 근대화 속인 산업화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하나로 묶어지는 이제 산업 공동체를, 그러니까 그게 서구적인 산업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인터넷이라는 게 엄청난 그 세대변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는 그 산업화가 그 배나 철도나 이런 걸 통해서 점진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발달, 그 공유를 하기 시작했다면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화가 더 빨리 돼요. 그러니까 획일화가 빨리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여기 앉아서 뭐 영국 사람하고 뭐 바로 연락도 하고 제가 움직이지도 않고 뭐 세계 어느 사람이나 얘기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자본주의 이를 시작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작된 것이 결국에는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한 그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이 자본주의가 저희가 옛날에 그 노동력을 추구했던 자본주의가 아니라 요즘에는 사회를 소비사회라고 하거든요. 그 소비사라는 단어가 소비가 공급은 일단 너무 많아지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소비를 지키기 위한 요즘의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떤 소비를 지키게 하는 어떤 매체나 미디어에서 이제 따라가는 자기의 주체가 없이 따라가고만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 지금 현재 인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던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찾기 시작했고 거기에 브랜드에 거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지역 공동체 의식, 지역 문화 이걸 찾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전 충청권을 금강문화권이라는 상징어로 묶는다고 할 때 네. 금강문화권을 이루는 주요 구성 요소는 무엇이 될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도 들어가야 될 테고요. 뭐 언어도 있고 음식도 있을 테고 다양한 민속도 있을 테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이제 금강에 관해서 사실은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한 분이 못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는 이제 다음으로 돌려야 되고 네. 역사 속에서 찾아본다면 그것이 지역과 역사적인 그 역사 의식이 어떻게 버무려져서 금강문화권의 하나의 캐릭터가 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일단 뭐 금강문화권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된 건 아니고요. 왜 연구가 좀 덜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게 백제 문화나 충청 유교 문화다 보니 일단 1차 연구는 거기가 많이 돼 있고요. 이것을 하나로 아울리는 이제 금강문화라는 일권의 얘기가 좀 연구가 좀 부진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현재 금강문화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연구 성과가 많지 않아서 뭐 담백하게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모호하고 구체적이진 않구만. 예, 어렵지만 일단 이 금강이란 길이가 워낙 또 우리나라 세 번째 금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통적인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를 묶을 수 있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게 백제죠. 백제와 뭐 유교 철학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아마 그 경관을 가지고 또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역사를 좀 벗어나서 왜냐하면 이 금강이라는 강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강에 비해 뭔가 좀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넘치지도 않고 뭐 이게 좀 애매한 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관광 산업 자문을 가면 금강을 가지고 어떤 산업 문화 산업을 만들 것이냐 관광을 만들 것을 물어보면 저희가 좀 애매해요. 또 타야 지역의 분들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지도 않고 그렇다고 뭔가 또 되게 아름답지도 않은 것도 아닌 뭐 좀 어중간한 좋은 용어로 하면 적당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셔서 이 문화 이 경관이 사람들한테도 이제 또 그 생활에 이제 그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충청 사람들이 저도 충청 사람이지만 좀 적당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하다는 말이 좋은 말을 적당하고 나쁜 말을 하면 이 사람도 속이 모르겠다는 얘기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용어에 따라서 그래서 이 금강이란 문화 경관 문화가 인간의 그 생활 패턴에 굉장히 변화를 많이 일으켰다. 그래서 이 금강을 끼고 있는 이 충청도 사람들은 이 금강의 그 경관과 문화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요.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이 좀 길어지는데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백제란 그 브랜드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공주가면 그 구석기 맛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구석기 문화를 가장 처음 발굴해서 소개한 곳이 석장리 유적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강이 오래전부터 역사를 시작을 했고 금강변에 그리고 금강을 따라서 백제문화 뭐 선사문화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전에는 괴정동 유적이라 해서 농사를 짓는 그 청동기 문화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강을 따라서 굉장히 선사문화가 많이 발달됐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백제가 멸망한 후에 얘는 약간 주변으로 좀 떨어지긴 하지만 불교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라는 것이 이 금강과 충청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개성과 가깝기 때문에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조선시대에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청유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권에 있는 것을 성균관은 서울대라고 말씀드리면 이쪽에 있는 뭐 화양동 서원, 화양동인가 정확한 명칭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게 숭현서원이나 도남서원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서 지금 서울의 연세대, 고려대 같은 사립대 1인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조선시대에도 굉장한 학문적인 성과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있고 또 마지막을 근대로 내려가면은 이쪽에서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속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행동은 빠른 이 충청도의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말보다 행동이 그래서 독립운동을 많이 또 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이제 교통적으로 보시면 서울하고 경상도하고 전라도 사이에 껴있는 곳이다 보니 여기가 그 빠르게 좀 문화가 빠르게 이렇게 그 융합했다고 해야 되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같이 서로 이렇게 흡수했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쪽 지역이 좀 활발한 문화 교류가 있던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 지역을 우리가 뭐 충청산 느리다라고 해서 문화도 느리고 역사 느린 게 아니라 원래 여기는 좀 활발한 다양한 문화가 있던 지역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금강이 갖고 있는 강의 모습을 한국적인 전통 미술에서 찾는다고 하면 이제 수수하고 소박하다, 네. 있는 듯 없는 듯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큰 강도 아니고 물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면서 이제 발원지가 전라북도 장수 뜬붕샘이라고 해서 전라북도 일원을 거쳐서 대전 충북을 거쳐서 대전 세종을 지나 충남 곳곳을 누비면서 서해안으로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금강의 그 지천까지 포함을 한다면 전라도 일원과 대전 세종 충청남북도의 골고루 그 영향이 있죠. 예, 그리고 위치 자체가 이제 백제의 역사가 패전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흔적이 많이 남아있진 않다고는 합니다만 백제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보면 이제 백제는 그 해상을 통한 세계화의 야심을 일찌감치 갖고 또 실현을 했다고 그래요. 뭐 요동에 그 백제의 어떤 제후국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가 되고 일본과의 또 소통과 교류가 활발했지 않습니까? 이제 백제 멸망 이후에는 외에서 그 당시 일본에서 그 원정군이 왔었지 않습니까? 도와주러 물론 이제 다 패퇴하고 이제 백마강에서 고온이 됐다고 합니다만 이런 그 백제인의 기질, 기상 그 다음에 백제인들이 그 예술가적 능력도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그 불국사를 칠 때 백제 장인들이 가서 도와주고 이랬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찬란한 백제 문화 예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그 금속공예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에 빼놓아도 빼놓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요즘 우리가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 중 하나인 세계화 그리고 세계화를 위해서 당연히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을 우리가 관용 속에서 끌어안을 수 있는 배려의 정신, 포용의 정신이 있다. 이런 부분이 금강문화권
어느 하나의 상징적인 정신적 가치로서 우리가 바람직한 부분으로 육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일단 말씀하시는 이제 백제 문화를 좀 보시면 이제 좀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혹시 이제 공주박물관이나 부여박물관 가시면 백제 토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문형이나 이런 거 금관은 솔직히 귀족 무덤이 왕궁급 무덤이다 보니 상위 1%의 이야기고 토기를 보시면 토기는 그래도 이제 서민 문화까지 백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인데 보시면 되게 뭐랄까 그 부드러워요. 그리고 좀 소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깊음이 있는 그 토기가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백제 문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강의 기본을 따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냥 아까 말씀드린 뭐가 적당하고 그런 물길이 백제의 그 토기의 양식이 보이고 백제 문화 군속공에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갖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문제, 세계화 문제는 조금 현재적 관점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예, 그 얘기는 이제 음악을 한 곡 들으면서 또 하시죠. 예,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